신한다육입니다. 어서 오세요. 여기는요 비복에 있는 신한다육입니다. 이번 주도 새로운 품종들로 해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이즈도 좋고요. 지금 가성비 굉장히 좋은 가격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 여기는 신한다육입니다. 모듬으로 데려가시면 훨씬 더 저렴하게 여러분께서 품으실 수 있으시고요. 단품 가격도 굉장히 좋은 가격으로 여러분께 소개가 됩니다. 선택 구매도 가능하니까 꼭 세트가 아닌 나는 그냥 하나하나 내가 좋아하는 것만 쏙쏙 사실 거야 살 거야 하시는 분들께서는 그렇게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도 해주시고요. 단 이제 모듬으로 가져가시게 되면 전체 이제 품종 하나를 하나씩 다 드리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여러분께 혜택으로 해서 좀 더 저렴하게 오늘 3,000원대에 들어가실 수 있는 모듬 선택 구매 시에 3,000원대에 들어가실 수 있어요. 요 품종 이렇게 모아주셨거든요. 보여드릴 테니까 보시고 선택 구매 하시고요. 또는 모듬으로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베르테르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르테르입니다. 이렇게 뽀얀 백분감이 있으면서요. 얘를 키워내면은 연한 핑크색으로 색깔을 내주잖아요. 요 아이 군색으로 준비가 되어 있네요. 외두 가격이 하나에 뭐, 얼마인지 여러분 이제 큰 사이즈는 아실 겁니다. 하나에 5,000원 정도 하지 않나요?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군색이에요. 군색. 3두, 2두, 이제 얼굴이 크면 2두 정도 되어 있고, 뽀얀 백분감이 있으면서 핑크색으로 빛감이 지금 올려주고 있는, 빛감을 올리고 있는 베르테르가 이렇게 7,000원이란 가격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선택 구매 가격이고요. 10cm 포트 안에 들어가 있는 베르테르 7,000원입니다. 사르몬이에요. 사르몬도 준비되어 있는데 얘는 5,000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라색의 빛감이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너 살아있네. 요거 사이즈 9에서 10까지 나오는 그런 부츠 살아있어요. 보라색이 살아있어요. 말해놓고 보니까 웃기네요. 사르몬이 5,000원에 준비되어 있어요. 8cm 부트에 들어가 있는 사르몬. 입장이 각이 져 있으면서요. 통통. 나중에는 맑은 빨간색의 빛감으로 내어주는 사르몬이 이렇게 사이즈 좋은 아이로 준비되어 있고요. 이건 체리 블러썸이라는 품종인데 가운데 보세요, 여러분. 가운데 완전 연두 젤리로 다 바뀌었어요. 이렇게 동글동글 입성을 가지고 있는 이 아이는 단수도 좋고요. 가운데 부분이 정말 너무 예쁘게 이렇게 젤리화가 되고 있잖아요. 약간 금기도 있어 보이고요. 이거 8cm 포트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외두로 되어 있어요. 키가 있고요. 단수도 굉장히 좋고 금종자 같아요. 이 아이 7,000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7,000원에 준비되어 있는 체리 블러썸이라는 아이고요. 보시다시피 가운데가 노란색으로 해서 투명하게 생장점 부분은 젤리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와, 독특하죠? 요거는 체리 블러썸이에요. 가격은 7,000원에 판매하고 있는 선택 구매입니다. 선택 구매 가격입니다. 이건 이스트렐라예요. 이스트렐라가 완전 다 달궈져갖고 찐 빛감을 다 놨어요. 보시, 핑크색과 함께 소트끝은 뾰족하고요. 이렇게 뽀얀 백분감도 있으면서, 줄같이 하얀 줄처럼 투명하게 되고 있는 이 아이는, 이스트렐라입니다. 이스트렐라 5,000원에 준비되어 있어요. 5,000원. 굉장히 오래 달궈진 묵둥이 이스트렐라가 이렇게 핑크색의 빛감 예쁘게 올려져 있습니다. 아이보리도 있네요. 아이보리가 제가 큰 사이즈도 보여드렸잖아요. 요건 7.5cm 포트 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자구도 정말 많이 나오고 있고요. 오래 키우면 노란 병아리색으로 색깔을 내주고 입장은 짧고 통통해집니다. 군색이고요. 자구 잘 내주고요. 요 아이는 5,000원 아이보리 군색 7.5cm 포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창입니다. 창. 펄로 엔타라는 품종인데 이름이 좀 독특하죠? 얘도 손톱끝이 뾰족하면서 검붉기 색깔이 되어 있고 실생화가인가 봐요. 그래서 얼굴 빛감들이 조금씩 다르게 들어가 있습니다. 7.5cm 포트보다는 좀 커 보이고요. 유세드 창으로 굉장히 짱짱이 달궈진 아이 같아요. 요거는 얼마지 가격이 안 써있네요. 요런 거는 단품 가격이 써있지 않아서 요거는 개별적으로 여쭤보시고요. 요거 모듬으로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한스예요. 한스도 색깔 나온 거 보세요. 완전히 정말 너무 맑게 들어와 있죠. 천하도 보이고요. 이것도 굉장히 오랫동안 달궈진 걸로 보입니다. 한스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요. 이것도 개별 가격은 없는데요. 요런 아이 모듬으로 데려가실 수 있고요. 미인금이 군생으로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와, 얘 보세요. 얘는 커팅으로 만들어진 군생인데 얼굴 두수가 이렇게 많이 좋아요. 가격은 4,000원이에요. 이거는 개별 가격 3,000원에 4,0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두수가 좋아요. 이거 여름에도 참 강하더라고요. 비 맞춰도 다 살아남고 정말 강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금종자가 땡볕에서도 다 살아남는 거예요. 살구 미인금이 겨울에도 강하고 참 키우기 좋고 색깔이 너무 예쁘게 올려주는 핑크와 노랑으로 색깔을 내주거나 연보라도 색깔 나오죠. 복룡 금으로 해서 지금 얼굴 두수가 좋아요. 3도 이상으로 보여지고요. 이거 4,0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는 라울인데 묵둥이에요. 라울 묵둥이가
지금 이렇게 큰 포트거든요. 얘는 5,000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선택 구매 가격이 5,000원이에요. 대박이죠. 라울 보세요. 자구가 막 목대에서 엄청 내고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고 이렇게 지금 달궈진 라울입니다. 12cm 포트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5,000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5,000원 라울입니다. 라울 5,000원에 우와 밑에서 막 자구가 엄청 나오고 있어요. 이거 보세요. 너무 좋죠? 예, 선택 구매 가격 5,000원이에요. 굉장히 좋은 가격으로 드리는 거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스텔도 완전 묵등이에요. 와, 얘 저, 하얘 보세요. 얘도 선택 구매 가격 5,000원에 드리고 있어요. 5,000원. 얘는 목대를 보여드려야 돼. 이렇게 목대가 좋아요. 이렇게 파스텔 톤으로 노란 빛깔과 함께 핑크빛으로 나오고 있는 요거, 요것도 5,000원에 드리고 있어요. 외두 좋아하시면 외두, 이렇게. 이두는 뭐 하나밖에 없습니다. 파스텔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 환엽 스텔라입니다. 얘는 10,000원이에요. 얘는 가격대가 얹혀 있기 때문에 요거, 그리고 완전히 얘도 지금 빨간색 뒤에 입장 색이 다 나왔는데 스텔라라도 이렇게 뾰족한 손톱이고 동글동글 입성은 아닌 것 같고 환엽도 나오긴 해. 오마, 얘 환엽이 바뀌었네. 오래 키우다면 이렇게도 되나봐요. 저는 이런 스텔라를 많이 봤거든요. 환엽 스텔라? 그런데 얘는 또 카리스마가 나름 괜찮아요. 내 아래쪽에서 지금 동글동글 바뀌고 있는 거 보니까 얘가 이렇게도 바뀌나봐요. 우와. 정말 예쁘네요. 지금 바뀌고 있어요. 얘는 동글동글하지 않지만 얘는 밑에 부분 다 동글동글하거든요. 이건 스텔라입니다. 스텔라. 여러분 10,000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10cm 포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독일 샴페인도 있어요. 얘는 4,000원에 판매하고 있어요. 가운데가 완전 피멍이에요. 완전 달궈진 거예요. 가운데가 완전히 이렇게 보라색 진하게 색깔을 내주고 있고요. 이거 7.5cm 포트 들어가 있는 독일 샴페인 4,0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화이트 드래곤. 화이트 드래곤도 여기 보시면 맑은 톤으로 색깔이 나왔고요. 이것도 5,0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5,000원. 7.5cm 포트에 들어가 있는 맑은 노란색과 핑크색으로 가운데 부분이 이렇게 지금 진한 핑크로 색깔이 나오고 있는 너무 이쁘죠? 맑게 색깔이 깨끗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화이트 드래곤입니다. 5,000원이고요. 칼리스토. 얘는 에드도 있고 이두도 있고 군색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얘 빨간색으로 색깔을 내주는 거고요. 이거는 5,000원이에요. 네, 5,000원에 판매되고 있는 선택 구매 가격이고요. 칼리스토로 자구가 이렇게 많이 나왔고 에두는 딱 하나만 보이네요. 진한 이 빨간색으로 전체적으로 색을 내준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인종 에보니 스포클런도 5,000원이에요. 와, 얘 환엽소 바뀐 거. 황진이 오페라처럼 생겼어요. 예쁘죠. 수영이 좀 삐뚤어지지만 이 나름대로 매력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이런 수영도 있고 수영은 이렇게 널찍한 수영을 가진 것도 있고 이렇게 노랗게 지금 색깔이 바뀐 것도 있어요. 실생 아가드 보시면 원종 에보니 스포클러지입니다. 가격은 5,0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보여드린 거 다 여기 들어가 있어요. 환엽 스텔라랑 파스텔도 외두로 목대 굵은 아이로 들어가 소개해드렸고 아이보리, 미스트렐라, 한스, 팔로엔타라는 품종, 베르테르, 사르먼, 라울. 와, 라울 사이즈 대박. 살구미 임금, 체리 블러썸. 칼리스토랑 화이트 드래곤이랑 원종 에보니 스포클론 그다음 독일 샴페인까지 해서 이렇게 총 15종인데요. 가격 55,000원이에요. 55,000원 하나에 3,300원대인가 그래요. 아무튼 3,000원대로 내려가실 수 있습니다. 모두 선택하시면 그러고요. 내가 원하는 걸로 뭐 스텔라 또는 에보니 뭐 이렇게 따로따로 하시게 되면 3만원 이상 하시면 택배 가능합니다. 이거는 55,000원에 모두 다 내려가실 수 있어요. 아이보리 세트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보리 세트 55,000원에 소개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트입니다. 이건 아방가르드예요. 아우, 아방가르드도 달궈내면요. 핑크와 노랑으로 색깔을 내주는 거고 목대 군색 이렇게 보시면 약간 패러독스랑 좀 비슷한데 수영이 비슷해요. 그런데 색깔은 얘는 노랗게 핑크하게 나오는 거고요. 목대 군색으로 목대가 굉장히 굵어지는 아이예요. 이 아이는 5,000원에 판매, 선택 구매합니다. 선택 구매 가능합니다. 이거는 탑핑크예요. 탑핑크 군색입니다. 군색 7.5cm 포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7.5cm 포트에 들어가 있는 탑핑크 이렇게 군색으로 2두, 3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옆에서 자구들도 많이 내고 있고요. 핑크색으로 진하게 색을 내주고 있는 탑핑크는 4,000원에 판매하고 있어요. 이거는 탑핑크입니다. 탑핑크 외두도 보이네요. 수영이 완전 꽃수영이죠? 예쁘요. 이거 자구 잘 나올 것 같아요. 탑핑크입니다. 가운데 포트 진한 핑크색으로 색깔을 내주는 아이입니다. 4,000원이고요. 사랑이도 있습니다. 사랑이는 여기 7,000원에 판매해서 가격대가 있더라고요. 이게 보시면 이렇게 진한 핑크색으로 전체적으로 색을 내주는 거고요. 입장은 끝에는 둥글 두리뭉실 그렇게 되어 있는 자구 잘 내주는 여아이 7,000원에 선택 구매 가격이에요. 사랑이입니다.
샤이키도 준비되어 있어요. 샤이키는 5,0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노란색으로 빛깔이 지금 다 나왔고 손톱 끝은 빨갛게 되어 있는데 얘도 각진 입장으로 이렇게 달궈지는 것 같아요. 작게 키워놓으면 너무 예쁠 것 같고요. 약간 별 모양이에요. 별 모양. 빨간색으로 진하게 피멍도 들어오고요. 이 아이는 5,000원에 판매하고 있는 샤이키입니다. 크리스트 뷰티도 있어요. 크리스트 뷰티 프릴감이 장난 아니게 있죠. 2두. 이두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보면 외두도 있어요. 7.5cm 보트에 들어가 있고 연한 핑크색으로 지금 백분감도 살짝 올려져 있고요. 이것도 크게 키우는 크는 거잖아요. 크리스트 뷰티 백분감 나중에 연한 핑크색으로 색깔 나오면 너무 이쁘죠. 요거는 크리스트 뷰티 3,000원입니다. 이건 로맨틱 펀치입니다. 로맨틱 펀치가 색깔이 연하게 은은하게 파스텔 톤으로 얘도 나오는 거예요. 핑크와 노랑으로 색깔을 내주면서 여기 손톱끝이 이렇게 있어요. 약간 금기가 있는 종자에는 그래서 하얀 백금들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구를 참 잘 내주는 말광가에 속할 것 같고요. 요거는 로맨틱 펀치예요. 군생이고요. 얘는 5,000원에 판매하고 있는 로맨틱 펀치입니다. 백만송이 장미가 있습니다. 얘 색깔 나오면 이렇게 나온대요. 와 예쁘죠? 이렇게 끝에 각이 져 있으면서 진한 지금 핑크색으로 색깔을 이렇게 내고 있는 요거는 백만송이 장미. 작게 키워야 예쁠 것 같아요. 크게 크는 종자는 아닌 것 같고요. 작게 작게 키우면서 이렇게 진한 보라색으로 색깔을 내주는 게 얘의 매력인 것 같아요. 보시면 자구 색깔 보세요. 이렇게 색깔을 내줬죠? 요거는 백만송이 장미 7,000원에 판매되고 있는 요 아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파이어필라입니다. 파이어필라는 외두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쌍두로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와 이 사이즈가 이것도 뭐 굉장히 좋죠. 이거 9cm 정도 10cm 90 정도 될 것 같아요. 가격은 3,000원에 준비되어 있어요. 3,000원 파이어필라. 아, 이것도 가성비 완전 좋아요. 진하 보라색으로 색깔을 내주고요. 입장은 이거보다 짧고 뚱뚱해지면서 각이 지면서 얘도 젤리처럼 가운데 부분이 완전 투명하게 바뀌더라고요. 이거는 파이어필라 3,000원 완전 좋습니다. 가성비 짱이죠. 아이시 퍼플이라는 품종이 있습니다. 아이시 퍼플. 요는 백분감이 있습니다. 백분감이 있고 이렇게 보시면 연한 보라색으로 색깔이 있으면서요. 동글동글 수영을 하고 있는 거고 얘도 목대 부분에서 자구가 잘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퍼플이니까 보라색으로 진하게 물이 들어주겠죠. 아이시 퍼플도 여기 8cm 보트 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요거는 3,000원입니다. 레드벨벳이 이제 색깔이 좀 빠지고 있습니다. 가운데가 완전 보라색으로 진하게 색깔을 내주는 거고 동글동글 수영으로 가장자리 핑크색으로 내줄 거고요. 안쪽은 젤리화가 되는 레드벨벳이 이렇게 이두도 보이고 이두도 보이는데요. 같은 가격이죠. 3,000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묵둥이입니다. 이것도 와인피치입니다. 와인피치도 지금 보시다시피 주황색으로 색깔이 나왔고요. 얘도 자구가 진짜 많이 나와요. 원래 특징이 그래요. 얘는 지금 묵둥이 와인피치거든요. 너무 이쁘죠. 색깔 주황색으로. 가운데는 이렇게 촘촘하게 박혀있는 입장 수를 보실 수 있을 건데요. 이것도 8cm 포트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이거는 4,000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묵둥이 와인피치 군생입니다. 분갈이가 너무 환상이겠죠. 이것도 너무 이쁜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수정입니다. 가운데 부분이 젤리화가 되고 있는 아이고요. 요 아이도 지금 동글동글 수영으로 해서 이렇게 지금 젤리가 되고 있는 것도 보이죠? 금기도 있어요. 금기도 살짝 있어 보이고요. 이두로 모두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요 아이도 3,000원에 드리고 있는 자수정이고요. 린의 군생입니다. 사이즈가 큽니다. 이건 12cm 포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12cm 포트에 들어가 있는 미린의 가운데 부분이 핑크 젤리, 가장자리는 노란색으로도 바뀌어주는 근데 미린의 군생이 풍성하거든요. 이렇게 사이즈도 좋고 좋은데 이거 7,000원에 드리고 있답니다. 10,000원 해야 되지 않나요? 이것도 가성비 굉장히 좋은 가격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 미린의 군생 아주 사이즈 좋은 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핑크팁스가 이것도 얼굴 하나짜리지만 굉장히 사이즈가 좋아요. 이것도 내경 10cm 정도 되는 포트 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요 핑크팁스 외두로 깔끔한 수영이고 동글동글 수영이고요. 손톱 끝은 이렇게 뾰족하게 되었고 핑크빛으로 살짝 돌았어요. 입장 색깔이 약간 노랗게 되어 있죠. 핑크팁스도 맑은 톤의 입장을 보여주는 거고 물듬은 핑크로 색깔을 내줍니다. 7,000원입니다. 벨루가도 준비되어 있어요. 벨루가는 전체적으로 다 빨갛게 색깔을 내주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노란 입장의 색깔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빨간 라인 지금 보이시죠? 요게 전체적으로 밑으로 덮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그 전에 봄에는 덮었었는데 지금 여름 되면서 좀 빠지고 있는 상태고요. 요거 외두도 있고 이두도 있어요. 지금 현재 빨간 진한 라인이 매력인 것 같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벨루가 이 아이도 묵둥이 묵대 굵은 묵대가 있습니다. 가격은 7,000원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 벨루가이고요.
이거는 하일리예요. 하일리가 동글동글 궁수형, 얘도 봉을 이렇게 생겼어요. 약간 스텔라과인 것 같아요. 스텔라하고 정말 비슷하게 생겼고, 얘도 색깔 전체적으로 다 빨갛게 이렇게 내주는 거거든요. 요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스텔라 아닌 거, 아니 스텔라인데 하일리가 아닌 것 같고, 요거 2도짜리 얼굴 뒤에 보면 이렇게 작아도 색깔 다 나온 거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색깔 전체적으로 내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색깔 내줄 거고요. 이 아이가 가격대가 은근 있어요. 그래서 7,000원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하이힐 고급종입니다. 크리스 보니 금입니다. 색깔 보세요. 이렇게 노랗게 나오는 거예요. 크리스 보니 금이 산발적으로 잘 들어가 있어서 안쪽에 이렇게 삐뚤삐뚤한 수영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것도 짤뚱하게 바뀌지 묵은둥이 금이 아주 백금이 펄감으로 잘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군생도 보이고 자구도 잘 나오고 있고요. 이거는 5,000원에 판매되고 있는 크리스 보니 금입니다. 우주목도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뭐 그냥 서비스로 여러분께 챙겨 드리는 것 같습니다. 사시고 싶으시면 개별 구매 가격은 지금 안 적혀 있어서 여러분께서 따로 문의 주시면 알려드릴 것 같고요. 이것도 완전 묵은둥이로 목대가 이렇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모든 구석에 다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빨간색으로 맑은 톤으로 색깔이 노란 입장을 보여주는 묵은둥이 우주목입니다. 이 아이도 준비가 돼 있어요. 이렇게 해서 모두 몇 종인지는 제가 안 세봤는데, 이게 이제 하나씩 다 들어가서 모듬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것도 아마 3,300 얼마인지 데려가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이것도 지금 개별 가격은 다 매겨져 있어서 따로따로 구매를 하실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거 전체적으로 다 해야지 더 좋은 금액으로 여러분께서 챙기실 수 있는 거죠. 이거 18종으로 준비되어 있어요. 가격은 6만원이고 지금 보여드린 거 여기 다 있거든요. 파이어필라, 미리네, 핑크팁스, 우주모, 크리스보니, 아방가르드, 벨루가, 와인피치, 자수정, 하일리, 그 다음에 레드벨벳, 요거 보면 아이시퍼플, 요거는 백만송이장미, 로맨틱펀치, 크리스티 뷰티, 사랑이, 탑핑크, 샤이키, 아방가르드, 벨루가, 이렇게 해서 18종으로 모두 6만원에 이걸 다 품으실 수 있어요. 지금 화분에다가 이렇게 풀분에다 멋없이 심어놔서 그렇죠. 화분에다 정식적으로 분갈을 해놓으면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기도 하잖아요. 참고하시라고. 이렇게 해서 두 번째는 모듬으로 해서 우주 세트가 준비가 돼 있었고, 제가 개별 가격도 다 보여드렸으니까, 따로따로 나는 첫 번째 세트, 첫 번째 모듬하고 두 번째 모듬을 섞어서 내 마음대로 고르실 거야. 그러면 선택 구매 가격이 있으니까 그 가격으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모듬으로 하시게 되면 개당 가격이 오늘은 3,300원대에 택배비 포함해서 책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우, 이 가격으로 뭐 3,300원이면 이런 아이들을 데려가신다는 것은 정말 뭐 부템이 아닐 수 없잖아요. 여러분 생각하시기에도 그렇죠. 연하다육이 이렇게 또 오늘 신한다육 다육들을 아주 좋은 가격으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올 거고요.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언박싱에서 봐요.